여기 이렇게 박혀 있는 것처럼 저는 아직 네. 저는 육군이고 저는 아직 조국을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변호사의 절망감은 그거 같아요. 나를 쫓아내는 방식? 그러니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혐오하는구나. 네, 안녕하세요. PD수첩 비하인드, PD수첩 진행하고 있는 서정문 PD고요. 오늘은 지난 화요일 방송했던 변희수 화자 사건, 변희수 그녀에 대한 오해 편을 제작한 조윤미 PD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윤미입니다. 네, 그 조윤미 PD님 저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신다면? PD수첩에서는 방송을 한 3년 정도 한 적은 있었는데 대표작이 좀 없어요. 많으시죠. 이번에는 얼마 전에는 그 많은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상을 깊어진 칭찬을 받았던 너를 만났다라고 VR 다큐멘터리인데요. 5남매 가정의 아름다운 그 휴먼 스토리를 좀 담았습니다. 그 PD수첩 돌아보기에서 이제 첫 작품으로 네. 네. 이제 변희수 화사 이야기를 이제 취재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제가 3월 초에 발령을 받았는데요. 3월 3일 밤에 부고가 떴고 3월 4일에 이제 장례식장에 다녀오고 난 다음에 그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혹시 변희수 화사 그 장례식장에 가셨다는 거는 좀 그 전에 인연이 있으셨나요? 아,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 작년에 어떤 그런 센세이션한 기자회견을 하고 그때 좀 마음에 울림이 좀 있었었거든요. 제가 집이 또 청주예요. 그래서 겸사겸사 갔다 오고 싶더라고요. 좀 변호사님하고 좀 친하게 지내셨던 지인분들 좀 많이 만나 뵙게 되면서 그 이후에 좀 차근차근하게 방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저는 제6군단 5기와 여단 전차 조종수 하사 변희수입니다. 이제 변희수 하사가 그간 겪으셨던 고통이 짐작은 됐는데 왜 죽음에까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거를 조금 저희가 이제 알고 싶고 이제 추측하고 싶었는데 유서가 없는 상태에서 조윤미 PD께서 그 변희수 하사 마지막 인터뷰 영상을 구하셨어요. 네. 어떻게 그 구하셨는지 촬영을 했단다. 만나봐라. 그래서 이제 소중하게 받아왔고요. 변호사님 이렇게 얼굴 위에서 박수. 슬레이트. 아 벌써 아시네. 조금 조금 드러나는 그런 인터뷰 내용들에 이제 본인의 현재 심경들이 이제 또 담겨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소중하게 저희가 방송에서 활용을 했고요. 이게 솔직히 차별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저희는 가만히 숨어서 살아나는데 저희는 이제 세금도 내고 한 국가의 국민인데 자랑스러운 한 국가의 국민인데 왜 이렇게 숨어서 살아야 하는가? 나는 트랜스젠더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1년 전에 이제 변희수 화사 편을 방송을 했어요. 네. 저희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게 된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반대 여론도 들끓었습니다. 왜 성전환 해가지고 와가지고 여군에 보내달래요? 했는데 이제 아마 유튜브 저희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방송 저희 댓글이 조금 뭐랄까 이를테면 혐오 댓글 혹은 조금 그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변희수 화사에 대해서 조금 비난에 가까운 어떤 그런 댓글도 꽤 보이고요. 여자로 군 입대하기 어려우니까 남자로 입대한 거 아니냐. 뭐 다시 여군으로 입대하면 될 거를 생떼를 부린다. 응? 뭐 이런 댓글들이 좀 있고.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제 방송을 통해서 조금 사실 확인을 하신 거죠. 여군 입장에서 얼마 전까지 남성이었던 사람과 어떻게 같이 씻고 자고 생활할 수 있겠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꼈던 부분이 그 남자였다가 여자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어떻게 같이 생활하느냐. 여군이랑. 네. 사람들이 너가 여군으로 들어가면 여군들이 힘들어하고 불편할 거다. 네.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군들 불편하게 왜 여군이 된다 그래. 그래서 실제로 여군들한테 확인을 하신 거죠. 그렇죠. 뭐가 불편하지? 기본적으로 모여 살지 않아요. 따로 살죠. 하사이상 간부들은 다 독신자 숙소에 살고.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체 생활이라는 건 사실 이미 부대에서 많이 없어졌어요. 저희 인터뷰를 해주셨던 방혜린이라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아니 그 기자님들 숙직할 때 있잖아요. 그때 숙직할 때 같이 씻어요? 왜 단체로 목욕하는 걸 상상을 하고 절대 여군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지금 성별 정정을 돼서 2로 법적으로 성별 정정을 마친 변호사에게 여군으로 다시 시험을 쳐서 입대하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군으로 다시 그러면 재입대 시험을 봐서 들어오면 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이제 병역법에 보면은 트랜스젠더들은 못 들어오게 아예 그냥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는 들어올 수 없다라는 명시 조항이 있는 건 아니고. 아 그러니까 그 표현이 있습니다. 아, 트랜스젠더 들어올 수 없다. 예, 말을 트랜스젠더라고 하지 않았고요. 성 주체성 장애는 입대 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도 지금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직업군인 같은 경우는 군 인사법에 따라서 인사를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군 인사법에 보면은 성전환을 했다고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이사사가 네. 그 군대에서 쫓겨나게 된 거 네. 그거의 법적인 근거는 네. 저기 군 인사법인 거죠. 네네. 군 인사법에 변이사사를 내보낼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심신장애를 들고. 예전에 피우진 당시 중령 같은 경우도 유방암 때문에 가슴을 절제 수술을 했는데 그 심신장애 조항에 유방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역이 됐었고요. 피우진 전 중령은 1세대 여군 헬기 조종사로 25년간의 비행 경력을 세웠습니다. 유방암 투병 중에 유방 절제술을 받았던 이유로 심신장애 2급 판정을 받고 2006년 군을 떠나야 했습니다. 비전 중령은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해 2년 만에 복직했습니다. 법원은 군이 복무 능력을 판단하지 않고 심신장애 판정만을 적용해 전역 처분한 것은 위법이라고 봤습니다. 사실 이제 그 조항을 들고 온 것 자체가 전 되게 좀 군이 굉장히 무리수를 뒀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방송에도 나오지만 피우진 중령이 15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받고 나서 유방이 없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신체 활동은 엄청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헬기 조종수로서 문제가 전혀 없는데 이분을 강제 전역시켰고 피우진 중령이 그 당시에 소송을 해서 2년간 소송 끝에 군대로 복귀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군이 교훈을 얻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얻었어야지. 신체 그러니까 그때 피우진 중령한테 적용했던 법조항이 지금 15년 후에 변이사사를 쫓아낼 때 썼던 법조항이랑 같은 조항이죠. 같은 거죠. 그때 그 군이 소송을 통해서 다시 복직을 시키면서 하나 손을 봤대요. 뭐냐면 본인의 의사를 물어본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심신장애에 해당되더라도 본인이 할 수 있는지 계속 전역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이렇게 본인에게 물어본다라는 그 조항이 생겼대요. 가장 상처받았던 기분이 언짢고 상했던 단어나 일들이 있었던가요? 그냥 이제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가짜 뉴스들이 많았죠. 뭐 무단으로 타령해서 갔니 뭐 다 그 군단까지 보고돼가지고 갔는데도 그걸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진짜 그건 좀 아니겠죠. 본인이 성전 수술을 받으러 간다는 사실을 본인이 복무하던 그 부대 모두가 알고 있었던 거고 이를테면은 이제 여단장, 사단장까지 알고 있었던 그 당시에 친구가 통화를 했을 때는 근데 위에서 조금 안 해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시에
그러다가 나중에 며칠 뒤에 전화를 했더니 허가 떨어졌다고. 아 그럼 너 갔다 와도 되는 거야? 너 성전환 수술하고 와도 되는 거야? 했더니 허가 떨어져서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걸 그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변희사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성 정체성, 그러니까 성별 정정, 성전환 수술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준비해 왔던 걸로 보이고, 이제 외부 병원을 가지 않고, 외부 민간 병원을 가지 않고 국군 수도병원에 가서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의사랑, 그러니까 군의관이랑 이제 털어놓고, 그래서 그 국군 수도병원으로부터 처방을 받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절차를 다 밟은 거예요. 변희사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만날 수 있는 가장 높은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 끝에 받을 수 있는 어떤 응원과 지지를 받고 다 간 거죠. 당연히 저기 본인이 돌아와서 그 무사히 복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제 그 지금 전투병과에서 전차조종수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본인이 어쨌든 그 수술하고 오면 약간의 공백이 생기잖아요. 또 어쨌든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데는 뭐 한두 달이 더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안에서도, 그 자대에서도 업무를 변경시켜줬대요. 서무직으로. 그래서 전차조종수를 하다가 일단 수술받고 오면 이 그 서무직 일을 몸이 회복될 때까지는 이 일을 해라. 그렇게까지 그 복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었던 상황이더라고요. 아, 그랬는데 갑자기 네. 군대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상할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거기까지 되어 있으면 사실은 아 갔다 와서 아 너 전역해야 돼, 나가면은 수술 받고 오면 아무래도 군에서 못 받아줄 걸, 이게 아니라 자대에서도 수술 받고 오면은 당분간은 여기서 근무를 해라 라는 것까지 다 얘기가 됐고, 심지어 그 부서로 가가지고 이제 그런 일까지 했는데 누가 그걸 예상할 수 있을까요? 부대 지휘관은 변호사의 수술을 지지해줬습니다. 읽어주시겠어요? 지금쯤 뭐 수술 시작했겠구나. 뭐 수술 잘 마치길 바라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수술하고 회복되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주라. 너를 위해 기도할게. 성전환 수술을 무사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지금 어쨌든 문제가 되는 건 여단장, 군단장 이런 사람들이 허락을 해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어떤 육군본부 측에 그런 어떤 정책 결정 없이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였다, 그래서 이 사단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 아마 징계를 받았을 거예요. 그랬겠죠? 근데 아무런 징계도 없고 이제 그냥 그냥 어쨌든 이렇게 끝난 거죠. 어쨌든 그분들은 또 그걸 보냈대요. 그 전역 심사위 열릴 때 우리 부대에서 같이 일할 수 있다, 일할 수 있는 그런 친구니까 이제 참고해달라고 의견서까지 제출을 하시고 끝까지 노력해 주셨던 분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같이 정자 이 변희사사하고 같이 근무를 할 어떤 동료들과 그 바로 위에 있는 상관들은 다 받아들일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위에 있는 분들이 같이 생활하지 않는 결정자들이 못 받아주고 있었던 거죠. 이제 나가는 과정에서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정도의 어떤 절차만이라도 밝게 해줬으면 좋았는데, 제가 느꼈던 변호사의 절망감은 그거 같아요. 나를 쫓아내는 방식, 그리고 인권위가 받아들여라 라는 두 번에 걸친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얘기도 없고,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과정들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혐오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방송에 보면은 저희 인터뷰했었던 그 미군이 한 분 나오시잖아요. 그분은 그 미군은 현역 미군이죠. 현역 미군이시고요. 현역이고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하는 케이스. Talking to the, I guess to the Korean public, I think I just want to say that we're here and that we exist. And I have not made any type of hindrance to my team or my unit. We have a different perspective. We have, we do have different experiences, and usually makes us a lot stronger than any other soldier out there.
그리고 성전환 수술도 군대에서 다 해줬대요. 어, 진짜? 예, 그 비용을 다 준대요. 미군의 경우. 호르몬... 오, 나 이거 이 얘기는 되게 놀랐다. 그렇죠. 그분이 어쨌든 성전환 수술 비용도 군대에서 다 받아서 해줬다고.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한 사람이 이제 완전히 정말 그동안의 어떤 불편감이나 그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인식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병사가 이 군인이 성 정체성을 어쨌든 회복하는 거. 네. 그죠? 그게 군 전력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미군은. 그렇죠. 미국도 처음부터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허용했던 건 아닙니다. 미국 국방부는 관련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2016년 트랜스젠더의 군복무가 군의 전력과 결속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연구와 토론 끝에 내린 결정이었던 겁니다. 그 전 방송에 나왔던 그 미군 그 성전환 수술한 그 미군의 경우에도 이제 어쨌든 본인 이 이제 변이사사처럼 외부에서 수술, 그러니까 본인의 자력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돈 들여서 하고 그거를 이제 미군이 승인해준 케이스 정도로 그냥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미군은 오히려 이 사람이 어떤 성적 정체성의 어떤 불편감을 느낀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성전환을 통해서 더 군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줄게. 이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연구를 통해서 트랜스젠더 군인을 받았을 때 만약에 어떤 군의 전투력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런 지원을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어쨌든 국방부에서도 트랜스젠더인데 군인을 하고 싶다라는 국민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연구를 의뢰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 연구 결과가 트랜스젠더가 온다고 해서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다, 어떤 결속력을 해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러면 받아들이자라고 해서 받아들이고 군인 뭐 남자냐 여자냐 트랜스젠더냐 이런 거를 굳이 구별하지 않고 군인으로서 자격과 업무 능력만 있으면 그러면 그 군인으로만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아쉬워요. 정말 군이 강인해지려면 열심히 하겠다라는 사람을 내치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예.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국가에 충성하겠다, 나라에 충성하겠다,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을 그렇게 혐오스러운 존재를 바라본 쓰레기 치우듯이 그렇게 내보내면 안 되죠. 왜 인권위의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고 그럼 저는 변희수 하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라 할 것 없이 군이 죽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군이 죽였다라는 말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규정을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뭐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군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많은 것들이 너무 놀랍다면 그래도 최소한의 성의는 보였어야 된다. 뭐 한번 그래 우리가 아직 이거에 대해서 연구는 안 해봤지만 연구 한번 해볼게 하면서 변희수 하사가 그렇게 떠들썩하게 기자회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게 그게 바로 우리 군이 비판받아야 할 지점인 것 같아요.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 저희 기무사령관 한 분이 좀 나오셨는데 뭐냐면 저희도 군에서도 군의 논리가 있고 또 변희수 하사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입장도 또 귀 기울여서 당연히 들여다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인터뷰 섭외를 드렸어요. 높은 분이니까. 근데 훨씬 깨어있는 자세로 왜 우리 군이 소수자를 받지 못하냐. 저희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그분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성전환 수술 이후도 계속 군 복무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을 굉장히 난 존중했어요. 용기죠. 신념이고. 그걸 왜 꺾습니까? 지금 이제 그 변희수 하사가 어쨌든 그 육군 상대로 복직 소송을 제기했는데 네. 일단 소송 당사자인 변희수 하사가 이제 그 생을 마감했고 이제 이 소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없었던 일이 돼버리는데 유족이 그거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면은 계속 승계를 해주기는 하거든요. 유족분들께서 이제 장례식장에 갔을 때는 너무 마음 아파하셔가지고 변호사하고 관련된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셨어요. 부모님들. 네. 자녀가 그렇게 군과 싸우다가 세상을 달리했는데 그 같은 이제 또 다른 젊은이가 나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소송은 후대를 위한 어떤 준비라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시기로 예, 그 결정을 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이제 뭐 담당 PD로서 이제 이 방송 보셨던 혹은 변희사 사건에 많은 관심 가지셨던 분들께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다른 거 다 떠나서 제가 이번 방송에서 꼭 하고 싶었던 건 우리 주변에 트랜스젠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밝히지 않으면 또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몰라서 어떤 편견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제목도 굉장히 고심했어요. 그 오해라는 말을 썼거든요. 잘 몰라서 그랬을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 이해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오해한 점이 있다면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오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해해달라는 얘기 이런 거 다 빼고요. 저는 꼭 하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일자리를 함부로 뺏지 말아라. 군대 역시 직업인들이 가지는 하나의 또 직업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한 사람을 내보내는 과정이 정말 정당했느냐를 봤을 때 함부로 그렇게 어떤 성별 나랑 다르다고 해서 쉽게 나가야 되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변희사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된다는 게 조금 저희로서도 좀 마음 아픈 일이었고 하지만 이 방송이 변희사가 꿈꾸셨던 그런 어떤 변화 거기에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기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